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의 두 번째 행사,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뵙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지만 옆에 분들과 간격이 굉장히 조금 넓을 겁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금 간격을 조금 넓혀놨으니까요.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정석에 아니신 분들은 조금 이왕이면 좀 넓게 넓게 자리를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실내에서 발제자분들이나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저 역시 스타트업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오늘 반나절, 거의 반나절 동안 함께하게 됐습니다. 장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시작하시기 전에 혹시 이 책자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조금 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살펴보셨겠지만 오늘의 행사 내용이 조금 진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발제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행사 시작과 함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정부와 학계 관계자 그리고 스타트업 관계자 등 내비 및 청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미래통합당 김영식 이영 의원실, 한국경영과학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스타트업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디지털 뉴딜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주제를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보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오늘은 그 시리즈의 두 번째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실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석해주신 의원님들은 의석수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님께서도 와주실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도착하시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사 시작에 앞서 금일 컨퍼런스의 개회사를 진행해 주실 한국경영과학회 회장이신 카이스트 안재영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국경영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 안재현 교수입니다. 지난 6개월간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경제가 비대면 사회로 바뀌고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 주 5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10년 동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겪어서 이루어야 되는 이 상황을 코로나 사태가 아주 그 급시동을 건 꼴이 됐고 또 나름 출발을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존에 있는 기업과 조직의 혁신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 또 새로운 열정을 가진 스타트업 그리고 이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기획한 네트워크 정책 컨퍼런스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컨퍼런스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의원님,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님은
과방위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또 네트워크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님은 스타트업을 또 직접 경영하셨고 또 벤처협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스타트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컨퍼런스에서 나온 결론들이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실 때 ICT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비대면 경제의 원년입니다. 우리 디지털 경제에서는 개인, 기업, 공공 분야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따라서 그 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인간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첫 글자인 D, 네트워크의 첫 글자인 N, 인공지능의 첫 글자인 A를 따서 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DNA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결국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게 이제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DNA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4차 산업시대의 여러 가지 첨단 서비스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스마트시티, 뭐 얼굴인식, 또 자연어 처리 뭐 모든 여러 가지 첨단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가 이 DNA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우리 4차 산업시대의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하면 오늘 논의하는 네트워크 정책 방향이 가지는 중요성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망을 운영하는 ISP와 또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이런 컨텐츠 사업자들의 각종 여러 가지 이해 충돌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창의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정책이 좀 도출되는 그런 생산적이고 또 지혜가 도출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영과학회에서 경영과학회도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한 DNA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기업 및 공공 분야의 가치 창출을 학회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제기되는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해서 저희들 학회에서도 이러한 그 논의가 우리나라 정책 방향이 나아갈 대들 방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이번 행사를 개최해 주신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미래통합당 제 지역구는 구미 을입니다. 매우 반갑고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스타트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스타트업의 아마 산 정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 그 대학에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창업보육협회가 있고요. 제가 전국 창업보육협회 회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창업진흥원을 제가 설립하고 초대이대 이제 이사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엇보다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분들이 우리 미래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축사의 말씀 대주셨고, 더군다나 이 아시다시피 우리 카이스트는 뭐 아마 이런 쪽으로 책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미래 통신 네트워크를, 아까 DNA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분야 쪽으로 선도적으로 조금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통신망이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이 통신망은 옛날 우리 초창기에 아주 자유롭게 망에 그 트래픽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죠.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른 지금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얘기합니다만은 통신이라고 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정보라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개념을, 옛날에는 통신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라는 개념에서, 그러면은 이 정보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마 많은 화두가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망 중립성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는 트래픽이 생기니까 분별하는 개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하고 또 토론하면서 좋은 안을 도출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미래 더불어민주당 홍 의원님께서는 지금 참석을 못하신 것입니다만은 우리 같은 당 우리 이영 의원님 계십니다. 우리 여성 의원으로서 또 우리 벤처협회 회장도 하셨고 여성기업, 무엇보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앞으로도 이 뭐라 그러나 축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시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그 발제를 맡아주신, 먼저 우리 기조 연설을 맡아주실 우리 김희재 교수님,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발제는 우리 김병철 교수님, 그리고 김현경 교수님, 또 토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먼저 축하를 드리고, 특히 우리 또 오늘 과기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우리가 김남철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좀 여기 토론되는 내용들이 우리 정부 정책에 많이 반영돼가지고 우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즉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그 생태계를 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우리가 오늘 토론 장소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벤처 쪽 스타트업 쪽의 선배님이시자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의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역시나 선배님이시자 네 정책에 관여하고 계신 이번 행사를 또 함께 주최해 주신 미래통합당의 이영 의원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미래통합당의 이영 의원입니다. 제가 목 감기가 걸려서 원래 목소리 굉장히 예쁘고 좋은데 오늘 좀 허스키합니다. 90년대 초에 제가 카이스트를 다녔습니다. 어찌나 망 상태가 좋았는지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 과정 말미에 한 2003년도가 되면 디지털 하이웨이가 전 세계에 깔려서 디지털 데이터 에셋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물건이나 제품만큼 통용될 거라고 허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창업하고 만든 제품이 뭐냐면 DRM이라고 그 디지털 라인 매니지먼트라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가 존재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좀 많은 요청사항이 있다고 해서 빨라도 너무 빨랐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항상 새로운 길을 만든 나라들이 새로운 문명을 창출했고요. 또 길과 길이 모이는 곳에서 대규모의 국가적인 번성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빠르게 초고속으로
지금 빛의 속도로 산업들이 융합이 되면서 아주 이 초지능, 초연결,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속도가 가속화됨으로 인하여 다음번에 경제 패권은 또 새로운 길을 내는 나라가 가져갈 건데요. 그 새로운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사이버상에 있는 디지털 길을 열고 거기에 디지털 에셋의 물동량을 운반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 패권을 잡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반열에 그 캔디데이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전 세계에 가장 좋은 유무선 인프라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형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들이 이게 문화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보다도 가장 빠르게 언택트 미래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번에 실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국민의 안전망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랑 한국경영과학회에서 좀 발빠르게 미래 사회와 미래의 새로운 경제 패권을 이루기 위한 네트워크 단에 대한 정책과 규제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요. 사실은 산업을 많이 진흥하기 위해서 법과 규제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ICT 쪽은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발목을 잡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망 쪽에서도 신구 산업이 항상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뭐 예를 들면 망 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자의 생각을 넘어서서 공익적 차원에서 디지털 글로벌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안들이 도출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창업을 했고 제가 암호학이라고 해서 사이버 세계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까운 학문을 공부했고 그리고 20년간 했던 기업도 사이버상에서 계속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반할까에 대한 것들을 연구개발하고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국회에서 네트워크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고요. 오늘 그 민관이 다 합동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안을 도출해 주시면 저도 국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모든 분들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산업계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지만 오늘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 정부 지침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가장 든든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함께 개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와 함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 그리고 이영 의원님 그리고 한국경영과학회 안재현 교수님이 오늘 행사를 같이 주최를 해주셔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조 발표를 맡아주신 김희재 교수님,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신 김진기 교수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김도연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망 중립성 이슈는 5G 통신의 확대를 앞둔 지금 네트워크 정책에서 가장 첨예한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5G를 통해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들이 망 중립성 원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여부에 통신사와 콘텐츠 기업 등 관련 업체들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당사자들 간의 이해 상충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수록 국회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해 네트워크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디지털 뉴딜의 비전 역시 망 중립성 원칙의 적용 범위나 5G 통신망 구축 등 네트워크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망 중립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창업을 하고 이렇게 그 혁신 업 그 분야에서 뭔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제도적 측면이 가장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아예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된 이후에도 이 관련 산업의 규모가 커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과방위 의원으로서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컨퍼런스에 오신 전문가분들의 열띤 토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경청하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저희와 공유를 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행사는 기조연설 발제 토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네트워크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시는 발제 및 토론자분들은 각 세션이 시작되는 시점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첫 순서로는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커넥티비티를 주제로 경인교대 교수이시자 지리적 상상력 연구소장 김희재 교수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세계 100여 개 나라를 답사한 지리학자로 삼성전자,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거쳐 싱가포르대, 런던대에서 아시아 디지털 경제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100여 개 나라를 어쩌다 보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에서 목도한 그런 현상들, 그리고 여러분께 지리학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국가 경쟁력으로서 연결성. 이 세상의 변화는요, 중심부가 아니라, 즉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동남아 오지에서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커넥터 그래피. 지리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지도 보면 머리가 아픈데, 그다 연결성까지.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가 바로 이런 커넥터 그래피적인 관점에서 보는 세계입니다. 저보다 한 3살 어려요. 네, 이제 성숙한 학자입니다. 지리학회 같이 미국에서 했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100여 개 나라 다녔습니다. 그러면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160개국을 다녔습니다. 국적이 인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털타르라는 인도 최대 그룹의 해외 영업 전략 담당이셔가지고 뭐 아프리카부터 해서 어렸을 때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 또 독일에서 고등학교, 미국에서 대학교, 그리고 영국에서 박사를 받았는데요. 이 커넥터 그래피의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21세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리, 입지가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경쟁력 있는 연결성을 확보하느냐가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커넥터 그래피 혁명이라는 책을 썼고요. 나이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름받고 하는 이 파라극 하나가 도대체 그렇다면 이 전문가는 어느 나라에서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왔을까요? 자, 그래서 이 파라극 하나가 선택한 나라가 어딘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1세기는요, 고속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같은 에너지 물품, 이제 수송로, 길. 아까 우리 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다. 근데 이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떤 잘 나가는 나라 또는 뒤처진 나라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오그래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정보, 지식, 금융, 기술, 광속도로 흘러가는 이런 인터넷과 어떤 통신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그래피적인 관점, 플랫폼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연결성이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커넥터 그래프의 지도입니다. 레이어들이 쫙 있고요. 그 GIS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나라가 이런 연결성의 커넥터 그래프에 유리한 나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위치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지도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는 그렇게 유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태평양이 있고요.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계 역사에서 지리의 또는 입지의 어떤 교통망의 중심지는 사실은 인도와 동남아 지역이었습니다. 동서양이 만나려면 반드시 배를 타고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리의 시대에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바다의 시대에는 사실은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 바로 옆에 있어 일본과 더불어서 불리한 나라였는데, 일본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유럽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해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생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넥터 그래피 시대는 이제 다른 게임의 룰이 적용이 되니까 한번 좀 살펴를 보겠습니다. 이건 트랜스포트 시대고, 이것은 여러분 인터넷 망입니다. 인터넷 케이블이에요. 해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의 시대가 되면 저것도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우주의 시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 쏴서 인터넷을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저 광 케이블을 깝니다. 이 망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동 또 이 특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인터넷 망이 깔려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넥터 그래프의 관점에서 봐서 세계 최강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라구카나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가 자, 힌트를 드리자면 최근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항공교통의 접근성도 좋아져서 사람이 또 많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구글의 가장 큰 아시아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 연결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연결성 1위 국가입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파라구카나 제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한 20년 전에 싱가포르 대학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편해요. 2위가 네덜란드입니다.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보다도 작습니다. 그리고 4분의 3의 땅은 바다보다 낮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고, 그 선배들이 400년, 500년 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 네덜란드가 이런 연결성, 또 유럽에서도 선진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 우리는 전체 16위입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좀 물려주신 그 지리적 연결성을 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자세로 기업인들이 나가고 또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12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수출 강국이지 않습니까? 수출 많이 합니다. 상품 8위, 서비스도 잘해요. 12위. 근데요, 금융, 데이터, 사람으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사람과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연결해서 근데 이상하다. 우리 인터넷 속도 굉장히 빠른데, 근데 우리가 다양한 나라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특정 나라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 연결성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는 나라만 가세요. 자, 제가 100여 개 나라를 다닌 비결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고 또는 뭐 경제 수준 떨어지지만 여행하기 편한 나라는 한 4, 50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100여 개 나라를 다녔다는 것은요, 그만큼 오지, 정말
너무 힘든 곳도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우리가 여행도 잘 가지 않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선진국 중심이라서 사람의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특히 이제 좀 서울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는데 점점 이 글로벌 연결 지수 순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뉴욕, 런던, 뭐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다른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맹렬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중국이 좀 의외입니다. 중국이 좀 무서운 속도로 이제 기술 패권을 향해서 독주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아에서. 근데 7위인데요. 사람의 지수가 굉장히 중국은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촌스럽잖아요. 중국 이런 제품이나 이런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2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비중이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층들만 사실 해외여행을 했던 것이고 굉장히 전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세계화 지수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저는 혁명이 겹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술정보 혁명뿐만 아니라요, 플랫폼 혁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커넥터그래피 혁명, 공간 혁명까지요. 1차는 농업혁명이었고요. 2차는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양을 통합한 제국이었고, 3차는 지리상의 발견이었고, 4차는 영국의 어떤 세계 지도 장악이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 네덜란드가 이 동남아 향신료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네덜란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시대예요. 자, 지금 뉴딜 정책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뉴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근데요, 이게 원조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가 지도광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어디에 댐을 건설하고 어디에 그 사업을 벌여야 그것이 가장 파급효과가 클지를 항상 미국 지도를 보고 연구를 했고요. 세계제 2차 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 라디오 노변담화를 할 때 며칠 전에 전쟁 직전에 국민들에게 세계 지도를 사라고 하고 라디오 방송을 세계 지도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국가의 전략이든 기업이든 이 파급 효과를 확장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그 지도 안에는 인구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낙후 지역 또는 잘 나가는 지역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뭐 핵심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의 기업 순위를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삼성 다닐 때만 해도요, 그때 뭐 GE라든지 뭐 엑선 모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1, 2위를 다퉜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를 다루고 또 플랫폼을 통해서 확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이러한 기업들, 여러분 아시는 기업들이 이제 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삼성이 10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삼성이 이제는 10위권에서 탈락했고요. 그 자리를 중국의 탄센트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10위권을 보면 이제 중국과 미국 기업의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더 빠르게 확장하고 또 성장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우주로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새. 정말 혁명의 시대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승자 독식 구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확장하고 또 이 독점이 강화되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좀 세계지도를 조금 다시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커넥터그래피의 관점에서요. 그리고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경제학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국가 통계 수치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의 통계가 오히려 의미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의 독점이 강화되면서 이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이 흐름이 보이지 이 국가 수치 이 통계만 봐서는 제대로 이 변화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게임의 규칙이 빨리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관점에서 이런 블루 오션을 계속 발굴하지 않으면 레드 오션에서 계속 열심히 일할수록 힘들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새로운 곳을 발견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공간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구글이 가장 먼저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도 어떻게 보면은 지리 정보를 활용해서 배송과 분류를 빨리 하는 그런 혁신을 선도했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기업에 비해서 더 빠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커넥터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페이스북 제국이나 유튜브 제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페이스북, 유튜브, 큐존, 틱톡, 세나 웨이버, 레딧, 트위터인데 네이버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네이버 감탄합니다. 너무 좋은 검색 엔진이고 또 플랫폼인데 이게 우리 인구의 어떤 측면에서 커넥터블의 관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자체에도 또 지리가 들어갑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근무할 때요. 그런 말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IC에 의해서 움직인다. 근데 그 IC가 그 인테그레이드 칩도 되지만 인도 차이니즈. 그래서 카스트 제도 때문에 너무 힘든 인도의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실리콘밸리에 대거 왔고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대만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확장한 곳이 인도고요. 페이스북의 가장 큰 국민들이 있는 곳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과 인도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커넥터 그래피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블리츠 스케일링이 중요합니다. 크고 강한 자라도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뭐 한 100년 된 미국의 그런 쟁쟁한 백화점들이 다 문 닫았고요. 뭐 리테일 멜다운이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작지만 빠른 자, 기회를 먼저 선점하는 자가 확 커지는 블리츠 스케일링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 연결성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랑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랑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미중 글로벌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기술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 패권을 두고 다투는 그런 양상도 지금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틱톡을 못 쓰게 한다든지 중국의 그런 SNS를 뭐 이런 식으로 또 화웨이를 뭐 막는 식으로 해서 이제 보안 문제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할 정도로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외교 전략하고도 또는 군사 안보 전략하고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런 과학이나 통신이나 창업 관련된 분들도 오셔야 되지만 사실은 외교나 교육하시는 분들도 이런 IT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제 일대일로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IT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연결성을 높이는 이런 그랜드 전략을 시진핑 주석이 발표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준비 다 했습니다. 이런 그 미국과의 경쟁을 잘하기 위해서 연결성을 항상 두고요. 모든 정치인과 그리고 기업인과 학자들이요. 모든 보고서에 지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디지털 뉴딜 같은 것도 보면은 좋은 말들은 너무 많아요. 글로벌, IT, DNA. 근데 지도 한 장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잘 이해하고 싶은데 그런 게 부족해요. 근데 중국은 모든 문서에 지도가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20,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도를 열심히 보게 하고 지리 교육 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고향부터 시작해서 중국 필수로 배우고요. 해양 지리, 자연재해 예방, GIS, 지리야외 실습, 도시농촌 계획에서 우주지리까지 배워서 모든 국민들의 지리적 리트러시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전략을 갖고 움직입니다.
포켓몬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도나 공간 정보에 대한 주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속초 같은 데 가서 포켓몬의 성지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말하면은 어떤 민족적인 어떤 자존심도 지키고 우리가 어떤 공간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만 국가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글로벌하게 연결성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동남아에서 네이버가 굉장히 잘 개발했어요. 그래서 라인이 엄청 인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위챗이나 왓챗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했는데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블리스케일링 전략을 막 하니까 왓챗이나 위챗이. 지금은 이제 태국이나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에서 그래도 여전히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좀 아쉬워요. 그때가 한 7, 8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만일 기업이나 정부가 이 플랫폼적 사고나 커넥터백 사고를 했다면 더 키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또 콘텐츠가 너무 좋잖아요. 한류 콘텐츠가. 그래서 저는 두고두고 그때가 너무 아쉽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데 제가 실리콘밸리에 20년 전 근무했을 때 못 봤듯이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뭐 억지로 막 빅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소비자의 어떤 취향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막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여러분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에서도 후진국에서 이제 저런 산업이 변화하는 그런 디지털 혁신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특히 저는 좀 손정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 2014년에 이제 네이버가 일본으로 진출할 때 손정이는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남아 인도에 집중 투자하고 유니콘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 세계에 많은 그런 유니콘, 데카콘 기업을 키웠고 항상 세계 지도를 보고 전략을 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실패와 실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빨리 이런 기회를 선점하는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삼성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2014년도에 압도적인 그 스마트폰 1위 국가였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팔리고 거의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 좀 하고 핀테크 했으면 인도네시아 시장의 인구가 2억 7천만이고요. 이게 무슬림 제국의 또 굉장히 중요한 일원이기 때문에 20억 무슬림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이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삼성 선배 그 법인장 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보고를 해서 여기에서 뭔가 조금만 투입이 되면 이게 삼성의 플랫폼 제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삼성 본사에서는 동남아는 그냥 핸드폰 팔고 그냥 생산 거점 기지로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오퍼나 비보한테도 밀려서 삼성이 이제 마켓 시어도 1위가 아닌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심히 일하더라도 이게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지 않으면 이렇게 삼성처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글로벌 기업마저도 한 방에 혹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중요해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 일단 한국에서 잘하고 일본 갔다가 이제 동남아 가야지 뭐 이렇게 또는 아프리카 가야지. 근데 그러면 늦습니다. 좀 어설프도 빨리 가셔서 실수하고 빨리 배우고 빨리 확장하는 게 낫고요. 지금 이미 5G 글로벌 표준 정해졌잖아요. 더 속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한국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없는데 이 방향성이 너무 안으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빨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이 세계 1위인가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거나 우리 개개인들이 어떤 자기만의 연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 빨리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희망적인 얘기하고 싶어요.
BTS 여러분 다 아시는데 사실은 공중파 방송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작은 어떤 그 그룹사의 기획사의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SNS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TS의 제국이 건설됐잖아요. 그런데 그 제국의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자, 이 동남아 국가만 해도 인구가 6억 5천만입니다. 작지 않아요. 이유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항상 혁명은 변방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오그래피는 변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열악한 환경을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좀 열정, 그릿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프로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없는 데일수록 훨씬 더 변화가 빠르고 과감합니다. 오히려 일본은요, 우리처럼 되게 빨리 이런 전자산업들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워크맨도 나오고요. 변화에 좀 뒤처졌습니다. 지금도 전통 료칸 가면은요, 팩시밀리로 예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이 디지털 혁신을 하고 또 다양한 산업을 우리가 확장하기 좋은 그런 파트너를 볼 때 좀 기존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곳을 좀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점 녀석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발달하는 데가 중국이고요. 은행 통장 이런 게 없는 가난계층이 많았기 때문에 핀테크가 발달하는 게 아프리카와 또 미얀마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장 발굴에 있어서 이 오지일수록 더 기회가 많다라고 이렇게 좀 다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고, 실제로 마케팅은 시장 발굴, 시장 쪽 제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꾸 선진국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저개발 지역에 더 우리에게 기회가 크게 열리는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께 서비스로 좀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통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지도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지도일 거예요. 이 지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국이 만들었어요. 5차 공간혁명 때 영국이 만드는 동남아 굉장히 작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럽이 대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꾸 독일, 영국, 프랑스 사례 우리가 자꾸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럽은 대륙이 아닙니다. 유라시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이런 서구중심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이 새로운 기회 포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교과서에서 유럽이 대륙이라고 저렇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잘못된 오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상당히 큽니다. 가서 할 일이 참 많고요. 동남아,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유럽은 작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유럽이 확대된 지도를 모두가 보고 있어요. 자, 커넥트 그룹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유조선.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곳이 중심이고, 여객선, 사람들의 이동도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 슬라이드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 화물선. 압도적으로 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이 물건의 이동과 연결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첨단 제품 수출입니다. 이미 많이 삼성도 공장을 옮겼고요. 이 첨단 제품의 수출하는 그 베이스가 이쪽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아세안의 스타트업 투자나 인터넷 경제 전망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요. 이제 넘어가질 않아서요. 자, 이거 한번. 자, 이 지금 7차, 6차 혁명 시대는 인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지금 2020년 현재 중국과 인도와 이 동남아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참 기회인 거죠. 가까운 시장이 아시아에 있잖아요. 아프리카가 아니고 중남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게는 유리한 그런 그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부흥은 아시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아시아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나 일자리, 기술 개발만 있고요. 지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글로벌하게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강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세계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국적 연결성을 제고하고 또 우리가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진 이런 스타트업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느 나라로 나갈 것인가를 물어보고 또 지자체도 디지털 뉴딜에서 어떻게 세계와 연결될 것인가를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산점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계획만이라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자, 우리 개구리라고 생각하자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또 연결성을 확보하려면은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 어떤 회사를 봤어요. 왓챠라는. 그래서 한국의 넷플릭스를 꿈꾸는. 근데 이분들의 원래 사명이 남겨주시겠어요?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왓챠 대표님도 오셨는데 이런 많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경쟁력 있는 연결성을 확보해서 더 높이 또 더 멀리 뛰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 중립성과 투자 요인을 주제로 알라바마 대학교 김병철 교수님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김병철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은 응용 미시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랜드저널에 2010년 게재되었던 논문으로 망 중립성 논문 중에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시고 계시겠지만 김병철 교수님께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신 관계로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첫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알라바마 주립대학의 경제학과에 재직 중인 김병철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0년 랜드저널에 실린 망중립성과 투자유인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망중립성 논쟁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 발제에 이어서 김영경 교수님께서는 망중립성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인 망 사용료 부담 구조와 인터넷 접속 생태계 관련해서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과 우리 김영경 교수님께서 하는 발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 망중립성 논쟁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ISP에서 주장하는 것과 CAP에서 주장하는 그 의견이 극한 대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먼저 ISP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SP는 초기부터 망중립성 논쟁의 핵심은 무임승차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의 문제는 자원이나 공공재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이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에 투자해가지고 망 품질을 개선하려고 해도 망이 개선되는 속도만큼 그 이상으로 망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라진 투자 유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망 사용료와 같은 차별적 접속료를 CP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ISP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임승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 유인이 줄어들었고 따라서 프리미엄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ISP에게 준다면 투자 유인이 회복되어서 미래가 밝아진다라는 톤으로 줄곧 주장을 펼쳐왔고요. 그럼 CP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P는 망 중립성 중심에는 홀드업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홀드업 문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손들어, 꼼짝마 뭐 이런 뜻이지만 경제학적 의미로는 조금 다릅니다. 경제학에서 홀드업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두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이 투자하는 혜택이 자기가 거래하는 기업에게 국한될 때 내가 투자를 하고 나면 저쪽에서는 내가 이미 투자를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자한 혜택은 나와 거래할 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자체 드라마도 만들고 또 영화도 찍고 그래서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ISP가 망 사용료를 부과해서 넷플릭스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손도 대지 않고 어느 정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홀드업 문제로 인해서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 따라서 CP 쪽에 공격적인 투자와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홀드업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진입이나 투자 유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망 중립성을 보장해주면 홀드업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진입과 투자가 높아져서 인터넷 생태계가 활발해진다.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 망 중립성 논쟁이라는 것은 망 중립성을 허용하면 홀드업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망 중립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프리미엄 망 사용을 부과하면 홀드업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초기부터 이 양쪽의 투자 유인을 다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 아래서 망 중립성 논쟁을 펼쳐왔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질문은 누구의 말이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망 중립성의 문제를 실증 분석이나 실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모델로 이 문제를 접근해 온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게임 이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이론의 한계는 1980, 90년대 극히 경제학에서 많이 논쟁이 되었지만 그것은 게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정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결론을 내어놓고 그 결론을 유도하는 게임을 셋업하고 나서 모델을 풀고 나면 그 결론이 정당화되는 이런 쿠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와 최재필 교수님과 함께 공저한 2010년 랜드저널은 이런 망 중립성 논쟁의 프레임이 아주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런 아이디어가 학계에서 크게 받아들여져서 망 중립성 논쟁의 최초 이론 논문이자 최다 인용 논문으로 현재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게재되기 이전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산업조직학회에서 수상하는
규제 경제학 부문 최우수상을 이미 논문이 실리기도 전에 이 논문은 최우수 규제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널에 게재된 이후로 구글 기준으로 364회 정도 되는 인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논문의 저자로서 오늘 이 논문의 핵심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논문의 핵심은 망중립성을 완화한다고 해서 투자 유인이 증대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 유인을 살펴보기 전에 망 사용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프리미엄 망, 그러니까 기본 망이 아닌 어떤 차별적인 접속료를 내고 빨리 가는 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망에 대한 수요나 가격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망의 절대 품질이겠고요. 두 번째는 프리미엄 망과 기본 망의 상대 품질입니다. 그리고 ISP 간에 어떤 정도의 경쟁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기본 망의 품질이 나쁠 때 그리고 기본 망의 품질이 나쁘면 고급 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기본 망의 품질이 아주 좋다면은 굳이 프리미엄 망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급 망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겠지요. 그렇다면 망 중립성이 없어지면 기본 망의 절대 품질은 높아지고 프리미엄 망의 상대 품질은 하락시킬 투자를 ISP가 할 논리적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리미엄 상품을 제공하는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인천 공항 출국장 게이트 줄이죠. 여기 보시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데 텅텅 비어 있고 일반석은 아주 길게 몇십 분의 줄을 서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퍼스트 클래스의 가치가 언제 올라가나 생각해보면 일반 줄이 길면 길수록 퍼스트 클래스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 일반 줄도 아주 넉넉하다면 굳이 퍼스트 클래스의 가치 어디셔널리 돈을 내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미국에서는 특정 도로에 이렇게 익스프레스 레인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익스프레스 레인에 과금되는 지나가는 구간당 요금이 상단에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요금은 실시간대로 변합니다. 언제 이 요금은 올라가죠? 당연히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낮에 대낮에 일반 레인과 이 익스프레스 레인의 속도가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이 되면 이 일반 익스프레스 레인은 거의 10센트 미만으로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본다면 익스프레스 레인의 가치는 일반 도로의 속도와 상대의 속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설치하는 어떤 시에 시장이 나와서 이런 스피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유로도로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익스프레스 레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허용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도로망을 더 크게 신설하고 확충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을 어느 시장이 나와서 한다면 굳이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말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스프레스 레인을 만들어서 이 과금을 해서 돈을 벌려면 일반 도로의 시설을 확충해 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같은 논리로 망 사용료의 이 논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와가지고 망 중립성을 완화시켜 준다면 망 전체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늘려주겠다. 얘기는 원래 ISP 주장이죠.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 주장의 논리적인 맹점이 금방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논문을 발표하고
ISP로 대표되는 여러 통신사들에게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들도 저희 논문에 논리적으로 저희 논문이 워낙 정치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이후로 망중립성 논쟁에서 무인 승차의 문제는 상당히 꼬리를 낮추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실 문제를 한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망중립성을 완화하면 망 전체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줄이고 고급망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망중립성은 중소 영세 CP나 스타트업에 불리할 가능성이 망중립성을 완화하는 것이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경제학에서 상품의 차별화나 다각화가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같은 네트워크 정책에서 이런 상품의 다각화와 차별화라는 문제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과연 이 망중립성 완화가 기본 옵션의 품질을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또 영세 CP와 스타트업에 대해서 과도한 프리미엄 사용료 부과나 진입 제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망중립성을 진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ISP는 무임 승차 때문에 자신들의 투자 리턴을 못 받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망중립성을 완화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또 반대로 프리미엄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준다면 ISP는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홀드업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진입과 투자 요인을 감소시킵니까? 반대로 망중립성 규제가 콘텐츠 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정책인가? 과연 이 망중립성의 문제가 얼마나 자신들의 투자를 막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실질적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산업 정책 중 하나는 망중립성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저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을 보면 아까 우리 김희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IT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망중립성을 없애도 걔들은 아무 문제를 안 받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홀더 문제가 없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SCP는 이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 이미 이들은 ISP를 초과하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신 스스로가 원하면 언제든지 ISP를 다 살 수도 있고 ISP가 될 수도 있는 글로벌 자이언트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CP의 논리를 글로벌 자이언트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이 논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경제학을 연구하고 또 이 망중립성에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네 편의 논문을 실은 학자로서 어떤 이 논쟁이 어떤 산업이나 자기의 어떤 personal interest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 네트워크 정책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망중립이 옳다 안 옳다를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투자 요인을 감소시키는지 진입을 감소시키는지 컨텐츠를 감소시키는지를 고민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주제로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김연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약 20년간 정보기술법을 연구하시면서 체감 규제 포럼, 개인정보 보호법 학회 등 스타트업과 관련된 규제를 혁신하는 데 늘 힘써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와 함께 바로 이어서 김연경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소속된 김현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 예,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IT와 관련된 법을 그리고 규제를 연구하는 법학자로서 제가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라는 점을 사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의 도로와 관련된 지도입니다. 아까 김희재 교수님께서 지도를 보여주신 그 지도에 비하면 너무나 올드한 지도고 이게 딱 보면 별로 예쁘지도 않은 지도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기원전 753년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가장 근원이 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수많은 물류와 인구가 이동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금을 각출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기초적 기반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도로 건설, 국가 인프라 핵심.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도로에 비싼 통행료를 부과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당시에 로마의 융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도로를 통해서 많은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와 인간이 연결되는 휴먼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결국 네트워크는 글로벌화되고 또 트래픽으로 넘쳐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국가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거는 김희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중국 인구 14억이고 미국 인구 3억이지만 페이스북이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는 23억이고 유튜브가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는 18억입니다. 틱톡조차도 5억 명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은 1억 7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중요한 사회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뭐가 문제이길래 사람들이 네트워크 정책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아까 그 앞선 선생님께서는 망중립성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용료, 즉 접속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참이었을 겁니다. 넷플릭스법. 넷플릭스는 망 접속 사용료도 안 낸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고수익을 가져가면서 통신사한테 접속 사용료도 안 내고 얘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네한테 접속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을 만들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른 타당한 주장입니다. 뭐 네이버는 700억이나 내고 뭐 카카오도 뭐 얼마나 내고 왓챠도 뭐 몇백억이나 내는데 보니까 넷플릭스 하나도 안 낸다더라. 사실 넷플릭스만 안 내는 건 아니죠. 구글도 거의 안 냅니다.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기업만 내고 외국 기업은 안 낸다. 무임승차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라고 해서 넷플릭스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통과시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ISP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넷플릭스 입장은 캐시 서버를 무료 설치해 주겠다. 캐시 서버를 무료로 설치하면은 굳이 너희한테 망 접속료를 낼 필요가 없고 너희도 그 통신과 관련된 어떤 국제 접속료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이제 ISP는 막 불만을 터뜨립니다. 캐시 서버를 설치한다 해도 트래픽을 줄이는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트워크는 트래픽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가가치와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ISP는 우리가 일명 통신사라고 부르는 ISP는 트래픽을 줄이는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 이 발언이 기자가 정확하게 적은 건지 아니면 적는 과정에 있어서 오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발언, 이런 기본 태도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ISP 또 우리가 일명 플랫폼 사업자들과
저는 이제 컨텐츠 앤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EU에서 쓰는 용어고 그래서 CAP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용자들이 있죠. 이들의 법익과 관련된 모든 관계가 균형을 맞춰서 공익에 기여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트래픽은 줄여야 하는 것인가? 트래픽이 줄여야 디지털 강국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트래픽은 늘고 이용료는 저렴해져야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어.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관점인 겁니다. 그럼 국가의 네트워크 정책은 트래픽은 늘어나고 이용료는 저렴해지도록 네트워크 정책을 짜는 게 저는 그게 가장 공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을 둘러싼 결국 망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결국 망을 둘러싼 ISP와 CAP 간의 가장 첨예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이렇게 역차별 중심으로 쟁점합니다. 국내 사업자는 내는데 해외 사업자는 안 내. 그럼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만큼 내게 해. 라는 논리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게 접속 방식이 다르죠. 접속 방식이 다른 게 국내 ISP는 외국의 그런 CAP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국제망 접속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망 1개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값비싼 접속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면은 이 국제망 접속료를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ISP랑 CAP 즉 구글이 합의해서 만든 게 바로 GCC고 국내에 설치한 캐시 서버였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국내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 해외 사업자, 후발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 어떤 망 사용료를 지불시켜야 된다. 지불시켜야 된다라는 문제로 지금 확산시켜 가고 있었는데 사실 더 근본적 문제는 역차별이 아니라 과다한 접속료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다한 접속료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접속료 부담의 구조를 간단히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ISP 통신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통신 사업자는 우리나라를 1개의, 2개의, 3개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이게 그 가지고 있는 설비나 어떤 트래픽 양에 따라서 비슷한 애들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KT, SKB, LG, 6플러스가 1개의 사업자고 국내에서 그리고 이 2개의 사업자는 뭐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이런 사업자들이고 3개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SO들이 3개의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ISP가 존재하고 이 ISP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CAP가 존재합니다. 이들이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뭐 왓챠, 기타 OTT 등이 전부 다 CAP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어떤 내 컨텐츠와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CDN 사업자라든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상호 접속이라는 건 뭐냐? 상호 접속이라는 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의 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KT 가입자이고 이대호 교수님은 SKB 가입자라 뭐 LGU 플러스 가입자라면 제가 LGU 플러스 가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대호 선생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는 KT와 LGU 플러스가 뭘 하기 때문에 상호 접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호 접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접속료 산정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가 바로 피어링과 이제 트랜짓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가치를 가진 사업자 간의 협정을 피어링이라고 얘기하고 또 망의 가치의 차이가 있는 사업자 간 트랜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이 대등한 사업자 즉 KT, SKT, LGU 플러스 요 세 간이 대등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간의 접속 관계를 피어링이라고 얘기하고 또 요 수직적 관계 1개와 2개의 또는 1개와 3개, 2개와 3개의 접속 관계를 트랜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피어링 이 1 같은 동일개의 즉 KT, SKB, LGU 플러스 사이는 동일개의 접속이기 때문에 서로 접속료를 받자 무정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제 없이 상호 무료로 왜냐하면 등치가 큰 애들이 어차피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무료로 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트랜짓 같은 경우 1개의와 2개의 얘네는 얘네의 설비를 이 2개의 사업자가 1개 사업자 설비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이익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 개의의 사업자가 높은 개의 사업자한테 1개의 사업자한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짓 방식의 상호 접속 방식은 접속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접속 방식에 대해서 상호 접속 고시라는 데서 아주 자세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2014년 상호 접속 고시가 개정 전에는 국제적 기준과 비슷하게 동등 계위끼리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었고, 근데 2014년도에 법이 개정, 상호 접속 고시가 개정됐고 2016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때부터 같은 계위라도 서로 트래픽 양에 따라서 접속료를 상호 정산해라라고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획기적으로 접속 사용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CP가 지불해야 되는. 그래서 해외 사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법규로 우리나라처럼 상호 접속 고시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 생태계 속에서 피어링 같은 경우는 전 세계 99.98%가 무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 트랜직 같은 경우는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 단가는 비용은 갈수록 인하되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호 정산 방식, 즉 동일한 계위의 사업자 간에도 서로 접속 사용료를 내는 그 방식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만 시도하기 전에 이미 유럽의 통신사업자 협회도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신자 지불 방식을 제한하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전화할 때 거는 사람이 돈을 내듯이 똑같이 이것도 발신자를 통해 트래픽 발신자가 착신 측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이 모델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했듯이 트래픽 처리를 위한 투자에 대한 적정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투자를 위해서 뭔가 수익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 증가할 거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 끝에 OECD가 뭐라고 했냐. 전통적인 회선 교환, 즉 전화기에 적용되는 규제 방식과 인터넷에 적용된 방식이 다르고 인터넷의 투자 제한 확보를 이유로 강제적인 접속료 부과 같은 규제 개입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자율 협정에 의한 상호 접속 모델이 시장에서 이미 잘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했고 유럽의 통신 규제 기관인 베렉도 마찬가지입니다. SPMP 방식, 즉 발신자 착신 그런 방식은 발신 측에서 접속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인터넷에 분산화되고 효율적인 라우팅 방식을 통한 정보 전달에 근본적으로 충돌된다. 접속을 제공하는 ISP는 설비를 이용해서 결국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거래 비용 증가되고, 그래서 이 방식은 ISP의 독점을 심화시켜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유럽에서도 채택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이런 페이드 피어링을 한다라는 막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주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일 계위 간에 KT, SKB, LG 플러스 간의 접속 사용료를 상호 정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CAP로부터 망 사용료를 부과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페이드 피어링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상호 접속 고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원래는 이 ISP가 있고 컴캐스트와 넷플릭스 문제였는데 컴캐스트라는 미국의 ISP가 있고 이제 넷플릭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속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중간에 CDN 업체랑 계약을 해서 CDN 업체가 ISP와 계약을 하고 또 넷플릭스는 CDN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사실 요 둘 간에 레벨3라는 CDN 업체와 요 둘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 넷플릭스의 어떤 그런 트래픽 퀄리티가 확연히 낮아지게 됐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직접 지불 계약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피어링 사례와는 다른 사례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일각에서는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런 사례를 근거로 해외 사례처럼 ISP가 망 접속을 단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권한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제가 요금 안 내면 망 접속이 차단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나 뭐 왓챠도 망 접속 사용료 지금 내고 있는데 안 내면 차단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처럼 ISP가 망 접속을 단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료 안 내면 차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ISP 간의 접속 단절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유 플러스의 접속 요청을 SKB가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KT 가입자인 김연경이 LG유 플러스 가입자와 연결되려면 LG유 플러스도 가입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랑 이제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게기 때문에 그럼 이용자는 뭐예요? 통신 3사를 다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접속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렇게 상호 접속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망 접속을 단절할 수 있는 권리를 ISP한테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상호 접속의 문제점은 뭐냐? 결국은 무정산이건 상호 정산이건 간에 주장하는 게 뭐냐? 같은 동일 계획 길이는 결국은 주고받는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산이건 상호 정산이건 간에 결국 순수익이 0이다. 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이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이유로 어떻게 한다? 상호 접속을 이유로 CAP한테 근거로 해서 접속 사용률, 그 망 사용률을 더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ISP와 한 그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상호 정산 방식의 변경, 즉 상호 정산 방식으로 인해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할 수 있고 그래서 ISP의 망 투자 비용 회수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언급을 실제로 ISP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산 구조를 상호 접속 고시의 정산 구조를 무정산에서 상호 정산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어떤 CAP에 대한 접속료가 인상되었음을 이미 ISP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통신사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ISP 간 상호 정산이 누구한테 유익했냐? 결국 ISP의 수익을 증가하는 데만 유익해졌지 CAP나 이용자한테는 전혀 어떤 이익으로 돌아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런 주장들이 있게 되자 과기정통부는 이제 동등 계획한 상호 접속 비율을 기존 1대 1.8 이하 무정산으로 개선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대 1.5를 밑돌기 때문에 만약에 무정산 구간을 1대 1.8 정도로 하면 거의 이건 상호 정산이 아니라 무정산에 가깝다.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그렇다면 무정산 방식으로 가면 되지 왜 규정 자체는 상호정산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상호 접속 비율은 지금은 1대 1.8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또 1대 1.5로 바뀔 수도 있고 아주 1대 1.2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사업자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럼 무정산으로 하기 위해서 상호 접속 비율을 이렇게 바꾸신 거라면 그러면 아예 고시를 개정해서 상호정산 방식이 아니라 무정산으로 바꾸면 되는데 왜 이런 방식을 취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남는 그런 개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개선된 것이 20만이라도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된 이제 생태계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CAP에 대해서 접속료 전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ISP 간의 피어링의 무정산 방식을 회복함으로써 이 정산으로 인해서 접속료를 이런 식으로 전가하게 되는 방안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개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가장 놀라운 법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는 5월 임기 말에 임박해서 일명 넷플릭스 법이라고 칭하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는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딱 이겁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의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 ISP인 기관통신사업자에게 있는 의무죠. 그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한테 전가한다라는 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우려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넷플릭스에게 어찌어찌해서 망 접속료를 부담을 시켰다. 넷플릭스는 여러분들 카카오나 그 네이버처럼 무료가 아니라 유료 서비스입니다. 유료 서비스.
넷플릭스는 기업인데 망 접속료를 부담시킬 경우 그 비용은 당연히 고스란히 최종 이용자인 엔드유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가됐을 때 결국 한국의 통신 소비자는 지금도 국제적으로 매우 비싼 통신요금 지불하고 있건만 결국 더 높은 콘텐츠 서비스 이용료까지 이중으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망 강매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의 CAP는 뉴욕 대비 뭐 4.8배, 파리 대비 8.3배 정도 높은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결국 서비스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대역폭을 반드시 니네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 강매 근거가 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국내 사업자의 망 접속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부가통신 사업자이지만 이 법의 직접적인 타겟은 사실 넷플릭스라고 명확하게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죠. 넷플릭스한테 어떤 사용료를 부과하게 하고 싶다. 근데 이거 진짜 해외 사업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도 페이스북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국내 신고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업자를 의미하고 해외사업자한테 과연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설사 넷플릭스가 그래서 한국의 이런 제도를 따를 수 없어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철수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철수한다 할지라도 인터넷의 속성상 국내 사람 한국어 서비스만 정도만 없앨 뿐이지 국내 유저가 넷플릭스에 접속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인터넷의 본질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진정 해외 사업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시정 조치 중에 가장 큰 게 접속 차단일 겁니다. 아마 접속 차단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캐시 서버 설치의 근원이 된 게 바로 우리나라가 국제망 1개의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트래픽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해외 트래픽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트래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망 1개의 사업자가 아니라 유일하게 2개의 사업자로서 지금 KT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사업자는 1개의 사업자한테 비싼 접속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국제망 접속료를 지불하려다 보니까 캐시 서버라는 임시 방편책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자한테는 캐시 서버를 통해서 접속되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아주 적게 내거나 그냥 거의 무료로 내게 하고 국내 사업자한테만 접속료를 높이는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5G 세계 최초 상용화, 그 세계 최초의 IT 강국인데 왜 도대체 국제망 구축은 1개의 사업자가 단 한 나라도 없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인도 모두 1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글은 ISP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CAP가 ISP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ISP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관통신사업자는 국가의 허가사업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관통신사업자가 망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을 보장해 준 거나 마찬가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도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망사업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등 글로벌 CAP의 망 구축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의 거의 뭐 해저 케이블 현황인데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이제 망과 관련된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책이 현재 상호 접속 고시와 관련해서 어떤 국제 기준에 벗어나 있다라는 그것들이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접속료와 관련된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떤 내수 중심의 근시안적인 네트워크 정책이 문제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국가고 세계적인 IT 강국인데 1개의 사업자가 없다. 망에 있어서는 1개의 사업자가 없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모든 어떤 ISP 수익 중심의
네트워크 정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바로 토론 진행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소개받은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진기입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의 발제를 기조연설 포함해서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정광재 박사님께서 해외 사례를 포함해서 준비하신 지정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선 발제해 주신 분들의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발제 자료에서는 주로 이제 현재 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좀 이제 토론의 요청도 있고 해서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과연 이제 해외 통신 그 해외 국가들은 어떤 이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로 조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통신 정책 관련한 대응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뭐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크게 요약해 보면 두 가지 사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온라인 활동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응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뭐 이제 서비스 장애라든지 뭐 속도 저하, 트래픽 증가 같은 여러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이에 대한 이제 뭐 좀 우려가 좀 커짐에 따라서 그 대응을 좀 마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EU와 벨엑에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서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뭐 트래픽 이제 부담이 이제 증가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일단은 뭐 트래픽 과부하까지 이제 발견되는 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으나 향후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적절한 모니터링 대응을 마련하겠다라는 정도의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독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서 이 과부하 발생 시에 트래픽을 어떻게 이제 좀 관리하는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뭔가 관리를 할 시에 지켜야 할 기본 수칙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 뭐 이제 특정 카테고리를 뭐 예를 들어서 제어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사업자는 제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원칙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이 뭔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디즈니 플러스가 유럽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출시를 늦춘다라든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들이 전송 속도를 조금 이제 그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트래픽을 좀 조정을 한다라든지의 대응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우려와는 다르게 사업자들의 대응, 뭐 정부의 발표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네트워크 망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지 않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으로 보면 사실 이게 이제 더 국가적으로는 다른 국가들 차원에서는 되게 큰 문제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의료라든지 교육 이런 분야 뭐 또는 업무라든지 사회적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제 대량 대거 전환이 되면서 이제 이런 하면서 이제 취약계층들이 이제 이런 필수적인 사회 활동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제 좀 보완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는 확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해외 같은 프랑스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급격히 이제 확산이 되면서 뭐 사회적으로 락다운 혹은 뭐 이제 그 지역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Keep Americans Connected Initiative라는 이제 성명 발표를 하고 그것을 발표를 하고 주로 이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강화 혹은 이제 원격 의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뭐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의료진에 대한 지원에 특화돼서 의료진에 대한 뭐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이라든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특화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업무나 교육과 관련된
좀 이제 원격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필요한 뭐 데이터 제공량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정책들을 사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제 뭐 지금 국내의 코로나 확산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그런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좀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이슈가 아직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사태가 이제 장기화됐을 때의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시대에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이되면 뭔가 이제 트래픽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사실 지금의 상호 접속 제도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분산된 트래픽 체계에서 동영상으로 집중되는 트래픽 구조가 이제 변화하면서 뭔가 이제 이슈가 생기는 것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국내 그런 트래픽 구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좀 연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관련된 인터넷 정책들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우리는 아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들도 좀 장기적으로는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나? 그래서 듣는 제가 아주 급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성대 이대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이대호라고 합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정책이라는 걸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셔서 이 세 개 발표문을 전부 다 이제 엮을 수 있게끔 이제 토론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박사님께서 구체적인 그 해외 사례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었던 발표 중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트래픽이 줄어야 디지털 강국인가, 트래픽은 늘어나고 네트워크 비용은 줄어들어야 그게 디지털 강국이라는 김연경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김연경 교수님과 매우 비슷하고요. 망중립성이 저의 졸업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졸업 논문으로 망중립성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네트워크 정책을 계속 이제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 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로에는 더 많은 자동차들이 더 많이 빨리 저렴하게 달릴 수 있어야지 그 도로라는 것이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해서 매우 많은 논의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망중립성 같은 경우는 오늘 김병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김병철 교수님 논문이 2010년도에 퍼블리시가 되셨다고 하셨지만 그 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워킹페이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경에 이 논의가 시작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14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근데 14년 동안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고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망중립성 논의에 참여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사실 망중립성 이 논의라는 거는 인터넷 사업자가 중요하냐 아니면 콘텐츠 사업자가 중요하냐, 다시 얘기해서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가지고서 계속 논의를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사실 망중립성이 없으면 인터넷 사업자가 과연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사업자의 망투자율이 줄을 것이냐 아니냐 같이 이렇게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있고 증명은 거의 불가능한 이슈들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감히 추측하건대 아마 지금의 논의의 틀을 가지고서는 아마 앞으로 14년이 더 지나도 망중립성 논의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인데요. 그걸 위한 그러면 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네트워크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된 지금의 많은 논의들은 저는 논의의 틀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중립성 논의가 ISP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CP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틀이 주어져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산업을 이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네트워크 사업자하고 CP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잘 되면 CP가 죽고 CP가 잘 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잘 돼야 CP가 살고 CP가 살아야 네트워크 사업자가 살 수 있는 그런 보완 관계에 있는데 지금의 논의의 틀은 사실 제로섬 게임처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자가 죽어야 다른 사업자가 흡사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논의의 틀이 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논의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사용자
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김명경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 잠깐 사용자 얘기가 나와 있긴 했지만 사용자는 과연 그러면 뭘 원할 것인가? 사용자는 과연 ISP가 힘을 갖고 망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CP가 더 힘을 갖기를 원할까요? 아마 둘 다 아닐 거라는 게 명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들은 당연히 더 좋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사용을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된 이 논의에서는 사용자 만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네트워크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ISP하고 CP를 분리하는 논의가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정책을 시행을 하시되 만약에 김병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ISP의 주장대로 ISP들의 망 투자 유인이 줄어든다. 그리고 망 투자 유인을 늘리는 것이 정부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소비자 관점에서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된다면 그러면 네트워크 트래픽과 관련된 망 중립성 정책은 망 중립성 정책대로 시행을 하시고 망 투자 유인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따로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책이 당연히 기존 논의하고 마찬가지로 제로섬 게임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이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대부분 국민들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논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영역으로 저는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의 주제처럼 올바른 네트워크 정책을 위해서 정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사실은 예전 용어로 따지면은 우리가 경쟁 정책할 때 뭐 Facility Based Competition 또는 Service Based Competition이라는 두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은 이제 공화당 정권 때는 주로 Facility Based Competition을 주로 지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 때는 이제 Service Based Competition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96년 통신법부터 시작해서 그런 변천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망중립성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이야기했다나? 망중립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텔코가 전통적으로 OD가 있는 발신자와 착신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불을 정산했던 상호접속의 개념을 사실은 ISP 형태의 랜과 랜을 연결해서 하는 형태예요. 당연히 피어링이죠. 근데 그 개념들이 지금 하나로 뭉쳐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세 번째 토론자는 우리 산업계를 대표해서 왓차의 박태훈 대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왓차 박태훈입니다. 일단 글로벌 OTT 육성하겠다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스타트업 의견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래서 왓차는 이제 올해 9월에 일본 런칭을 하게 되고요, OTT를. 그리고 내년부터는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상 해외 진출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 강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글로벌 진출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연결될 수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서버에서 한국으로 이제 트래픽을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이제 일본 서비스는 일본에서 서버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1차 접속점으로서는 접속료가 너무 비싼 게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현경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글로벌 트래픽 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약간 큰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ISP의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이제 그 개비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냥 국제 트래픽이 발생하는 족족 이제 통신사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작년에 이제 상호접속 교시가 개정되면서 이제 통신사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거는 이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짜 경쟁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서 뭐 정책 관련돼서 의견을 만약에 드리면 이제 통신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뭐 망 비용을 국내 CP들에게 작은 CP들에게 많이 받을 수 있게 국회가 정부가 도와주면은 사실 글로벌 투자에 대한 유인이 별로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내 ISP가 이제 글로벌 상위계의 사업자가 되면, 그러니까 뭐 BTS나 뭐 여러 좋은 컨텐츠들이 한국에서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국가의 하위계의 사업자들에게 또 뭐 네,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구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유인을 만드는 그런 뭐 정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글로벌리 진출하는데도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산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 토론자로서는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의 김남철 과장님께서 뭐 네트워크 정책이 꼭 망중립성과 접속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관련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과장입니다. 세 분 발제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망 인프라 투자 정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망 운영 원칙이라든가 질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플레이어들 간의 계약 관계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핵심 논의는 망 중립성,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경 교수님이 상호 접속하고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라 그 발표에 대해서 제가 뭐 반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이런 얘기보다는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정책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중립성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0년에 망중립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최근에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5G 활성화에 대응해서 혹시 망중립 원칙을 뭐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촉발이 돼서 지금 현재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망중립성 하면서 저희 연구반 여기 이제 그 CP, ISP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망중립 논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CP 진영과 ISP 진영의 대가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 최근에 논의를 보면 과연 ISP와 CP 그다음에 혁신의 문제로 망중립이 과거처럼 논의가 되는지 그거라기보다는 대형 ISP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과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망중립 원칙을 어떻게 질서를 자리 잡아야 인터넷의 혁신, 그 혁신의 주체는 대형 CP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글로벌로. 왜 그러냐면 뭐 사례로 트럼프 정부에서 이번에 망중립 원칙을 폐지했을 때 넷플릭스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기회의 확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쨌든 망중립 원칙이 완화됐다고 그러면 네트워크의 자율성이 ISP에 인정이 될 겁니다. 근데 ISP가 우려하는 것처럼 일반 이용자들한테 비용을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 유인을 회수한다기보다는 일부 CP, 대형 CP하고 서로 연합해서 기존의 질서를 더 공고히 하고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들이 이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우려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오히려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시민의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그다음에 자유로운 그 활동을 제약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오히려 더 큰 게 또 한 축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구반에서 주장 논의하는 것들이 새로운 망중립 원칙이 뭐 이대호 교수님 말씀대로 딱 그 정해질 수 있을지 그 논쟁이 종료된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은 않지만은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은 어쨌든 인터넷에서 불공정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투자가 아니라 그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활동이 제약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였고 그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논의한 뭐 결과물이랄까요? 그 초안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호 접속 말씀 주셨는데 상호 접속은 그러니까 개념에 물론 이제 저희들이 법적으로 따지면 개념적으로는 저희는 접속료라고 하는 것은 ISP 간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 간에 서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경 교수님 말씀대로 SKT 가입자하고 LG 가입자가 어느 한 서비스에만 가입을 해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접속료고 그 접속료는 통신 사업자 간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를 CPA나 이용자한테 부과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망 사용료 또는 이용료라고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료하고 이용료의 좀 구분이 좀 필요한데 이제 혼재해서 쓰다 보니까 좀 일부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2016년에 제도를 시행하고 그 저기 CP들이 지적하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ISP들이 도매 시장에 미친 접속료의 영향을 CP한테 전가시키는 일들이 일부 발생을 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도 개선을 이루었고 올 초에 이제 아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CP 시장이 조금 더 CP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이제 기대하고 저희가 CP라든가 인터넷 업계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 접속은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완 또는 그 저희들이 원래 취지를 가져왔던 대로 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넷플릭스법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넷플릭스법이라고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국회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정부에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 김영경 교수님도 뿐 아니라 일부에서 많이 제기되는 것이 이게 이제 CP한테 비용을 과금하는 또는 이제 추가로 부담시키는 정책이 아니냐라는 건데 저희 시행령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망 대가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언급이 없을 겁니다. 망 계약이라든가 이용료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간의 사적 자치의 영역이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법안을 뭐 자세히 보시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이제 의무화한 것이고 거기에 부가통신사업자도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 소위 말하는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부가통신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영역, 전달 영역인데 부가통신사업자한테 어떤 책임을 부과하느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가통신 사업자들도 지금 다양하게 그 ISP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그다음에 트래픽 품질을 조절하거나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관리 영역, 책임 영역이 분명히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영향이 있고 그 역할이 있고요. 역할과 책임이 있고 그 역할과 책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들을 이제 규율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들한테는 과연 규제력이 있겠느냐. 저희 연구반 운영에서 이제 최근 한 다섯 차례 연구를 논의를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여러분 다 아시는 글로벌 사업자들하고 그 의견 청취를 했고 그 의견 청취를 하면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조치,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초안도 늦지 않은 시점에 공개를 해서 입법 예고라든가 공청회 토론에 거쳐서 사업자한테도 부담이 덜고 특히 이제 이용자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정책을 관할하시는 또 정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내용을 잘 소상히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발제를 하신 세 분 발제자들께서
뭐 물론 이제 토론자들 중에 특별한 뭐 질문이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혹시 못한 말씀 있으시면은 짧게 짧게 조금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혹시 저는 이 자료집 맨 마지막에 보시면 71페이지에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와 연계하고 어디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간적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도가 급변하고 있고 또 글로벌 패권을 두고 미중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술 영역까지 와서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한 어떤 최신 정보가 담긴 세계 지도를 보고 각각의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는 좀 아쉬운 측면인데 이제 디지털 뉴딜을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어떤 네트워크 전략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글로벌 관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플랫폼적 사고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공동체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장기적 안목 투자와 함께 이런 비전을 담아서 구현한 한국 지도, 세계 지도가 같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벤처나 뭐 이런 육성하고 또 이럴 때도 생태계를 좀 보고 좀 입체적으로 사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리학자로서 뭐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랜선으로 들어오신 우리 김병철 교수님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혹시 뭐 추가적으로 주실 뭐 말씀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아, 오늘 제가 저는 사실 뭐 관련된 논문은 많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제가 좀 많이 뒤쳐졌는데 오늘 캐치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 많이 공감하고 또 정부에서 상황을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아까 사적 자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에 원래 망중립성 있을 때에도 컴캐스트하고 넷플릭스가 그 언더 더 테이블에서 주고받아서 트래픽을 프라이오리티를 줬다라고 다 믿고 있거든요. 기사화된 적도 많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SP도 그렇고 CP도 그렇고 ISP도 당연히 넷플릭스에 트래픽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AT&T가 저를 서브하고 있는데 저는 한 달에 이용료를 80불이나 내거든요. 미국은 상당히 비쌉니다. 거의 10만 원이죠. 근데 엄청 빠르지도 않아요. 더 빠른 걸 하려면 제가 120불 내야 되는데 그냥 80불 해서 가족끼리 잘 쓰고 있는데 넷플릭스를 저희 애들이 좋아해서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끊기면 제가 AT&T가 아닌 다른 데를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사실 AT&T 입장에서도 넷플릭스를 잘 보내야 되는 어떤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요. 넷플릭스는 당연히 AT&T를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늘 CDN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디지털 네트워크 센터를 지역 기반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독립성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혹시 ISP가 뭐 가격을 올리든 아니면 충분한 프라이오리티를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ISP하고 인디펜던트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장 중심으로 발달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용자가 즐기는 형태로 가는데 한국도 이제는 아까 우리 이대호 교수님 말씀하실 대로 14년간의 어떤 묵은 논쟁에서 벗어나서 좀 건설적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그래서 ISP하고 CP가 손을 맞잡고 이런 정책을 같이 얘기해야지 이 대립구조로 가서는 끝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오늘 토론이 그런 장을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균 교수님. 네. 아, 네. 오늘 정말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읽은 기사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모두 아시다시피 95%인 국가인데 통신 3사가 2019년 설비 투자비가 8조 4천억인데 마케팅 비용도 8조 540억 원이 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보면 마케팅 비용으로 R&D 투자액에 10배를 지출했다라고 나오는데 물론 어떤 투자의 R&D 투자의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서로 점유율 순위를 놓고 서로 출혈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투자가 절실하다면 그 본연의 의무를 우선으로 해서 노력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슈들을 또 제기해 주셨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실 개별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논의들이 많습니다. 또 그 근거들도 많고요. 전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한 7, 8년, 한 10여 년 전부터 뭐 비즈니스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는 용어 많이 썼었습니다. 그 학술적으로는 뭐 이제 93년인가요? 제임스 무어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비즈니스 이칼러지라는 거를 개념을 이야기하면서부터 논의가 됐고 2000년대 초반에 뭐 이안 시티랑 레빈 같은 분들이 그거 생태계에 대한 헬스니스에 관한 것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많은 논의들을 했었죠. 사실 되짚어 보면은 전형적으로 미국의 비즈니스는 협상력에 기초한 바게닝 파워에 의한 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업체가 아니라 딜의 대상이고 협상력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협상력에서 내가 바게닝 파워를 갖느냐가 경쟁 우위를 갖는다라고 80년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국의 그 대단한 기업들이 사실은 아시아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에게 뒤처지면서 경영학 분야에서 사실 다시 보게 된 거죠. 과연 모든 같이 일하는 협력 업체를 딜의 대상으로 봐야 될 거냐,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에코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디지털 환경 또 인터넷 환경이 되면서 좀 더 그런 것들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플랫폼 베이스의 산업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로 하면 파이를 키우자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결국은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만의 비즈니스가 될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그 혁신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은 쉽습니다만 사실은 뭐 실행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좀 묘안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이 자리가 그런 논의들을 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